한 남성이 구급차 안에 누워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지난 9일 거제시 사등면에서 벌초를 하던 60대 남성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초를 하러 갔다 배임사고 등으로 경남 소방이 출동한 것만 18건.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다 예초기에 다치는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칼날에 낀 이물질은 반드시 예초기를 끄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벌쏘임 사고는 더 많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의령의 한 야산에서 묘지 주변 벌초 작업을 하던 가족 4명이 한꺼번에 땅벌에 쏘였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관련 사고로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한 것만 3,900여 건, 이 가운데 7명이 숨졌습니다.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 벌에 쏘였을 땐 카드 등으로 벌침을 제거하고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